하나 둘 셋 마이크를 테스트합니다. 약간 딜레이가 있긴 하네요. 예. 이게 좀 느리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보다 제가 말은 이 속도인데 새로 라켓 보여주세요. 거기서 새로 보여 좀 가까이 오지 말고 자 가까이 오지 마세요. 아 됐어요. 자 레더 블랙할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도움 말씀에 네, 박지현 감독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살짝 메아리가 있네요. 네, 좀, 네, 메아리가 느리게 들어와요. 네, 약, 예. 네. 제가 빨리 약, 말하면, 네, 느려요, 하여튼. 네. 네, 네, 그래서 약간 반박자 느리게 네, 이거 빼고 하시죠 감독님. 살짝 빼고 한쪽 귀로 그냥 서로 소통하시면은 네네. 네. 아, 요구에 의지하지 마시고 요구에 의지하시고 됐어. 네네. 아, 네. 이렇게 하면 좀 차이가 있네요. 네. 바로 들어오네요. 네. 바로 들어오는 느낌이 있어서 네네. 바로 들어오는 느낌이 있어요. 덜 불편하실 거예요. 네. 덜 불편하네요. 네. 이렇게 살짝 빼고 왔어요. 마이크 테스트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탁구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탁구 선수들이 총출동하는 대회 자 67회 픽셀스코프 전국 남녀 종별 탁구 선수권 대회 남녀 단식 결승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캐스터 박재범이고요. 오늘 도움 말씀엔 청소년 대표팀 감독을 맡고 계신 박지원 감독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대회가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많이 기다렸죠? 예. 코로나 때문에 대회가 한동안 없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수들이 뿐만이 아니라 지도자 선생님들 저희 협회도 한 2년을 기다렸던 시합인데요. 이렇게 대회가 열리고 경기하는 선수들을 보니까 제 마음이 다 시원해집니다. 특히 예.
아,
Yeah!
남한산업으로 이수시오. 남한산업으로 이수시오. 남한산업으로 이수시오.